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김수일 박봉무의 부부. 임자, 우리 마누가 정말 효자야. 그러게 말해요. 그런 효자가 없는데. 자신들을 걱정하는 아들 내외의 성화에 못 이겨 둘만의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얼마 후 아들 만호 씨가 이삿짐을 싣기 위해 부모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사라졌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부모님의 집.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요. 노부부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집과 함께 사라진 노부부.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노부부의 집은 항구에 인접한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훔쳐갈 게 많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문단속을 해요? 우리 일평생이 당긴 집인데 나 몰래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런다 왜? 영감도 참. 이제 일이 좀 무거워서 안 돼.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다고. 아이고, 괜찮다니까. 이 사람. 자, 아이고, 예. 동네에서 소문난 원앙 부부로 통할 만큼 부부는 평생 싸움 한 번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간 노부부. 애미야, 나왔다. 애미야.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자, 김치 담근 김에 너희도 좀 주고 그냥 얼굴도 보고 그래서 겸사겸사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아유,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세요. 충전 얼른 들어가죠. 얼른 올라오세요. 얼른 들어가죠. 외아들인 만호 씨와 노부부는 잦은 왕래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힘드실 텐데 뭘 저런 걸 들고 오세요. 너가 좀 하잖아. 아이고. 오신 김에 보여드릴 게 좀 있는데.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생명보험 좋은 게 하나 나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참에 하나 들어놓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거를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런 생명보험 같은 거 필요 없거든? 내가 오래오래 사시게 내가 잘 모실 거니까.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나중에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생각 바꾸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죠. 글쎄다. 아이, 저희들도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죠.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이삿짐 싸러 가겠습니다. 이 노부부께서는 되게 금술이 좋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아들도 비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해서 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기로 하시고 이사 날짜 잡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한 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이삿짐 차를 끌고 온 아들 만호 씨. 그런데 믿기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뭐야 이거 도대체?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이에요? 집이 사라졌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씨, 어디가? 마치 누군가 통째로 집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부모님의 집. 그곳에 살고 있던 노부부 역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아들은 날벼락을 맞은 양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급히 정신을 추스르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열렸다. 저요. 자기야! 네. 차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사라지셨어요. 아, 예. 저 일단 그럼 앉으세요. 네. 이삿짐을 실러 갔더니 집이랑 부모님이랑 온내가 점점 사라졌더니. 예, 일단 앉으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저희 부모님 좀 찾아주십시오, 제발. 아우, 만호야. 김씨 할아버지도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없어졌어. 나한테 말도 없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저희 엄마도 사라졌어요. 며칠 뒤에 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 어떻게. 저희 엄마 좀.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실종된 이웃 주민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김만호 씨 부모님께서는 어제 오후 1시에 전화 통화하신 다음에 그리고 행적이 묘연하신 거죠? 예. 저 할머니 아들 김기수 씨는 새벽 6시경 나가셨고요. 아, 예, 예. 저 아가씨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어제 오후 5시쯤에 집에서 나간 게 맞으신가요? 네, 네. 노부부를 포함해 사라진 마을 사람들은 총 4명. 모두 같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집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진 4명의 주민들. 그날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희한하게도 실종된 4명의 주민들은 모두 집주인을 만난 후 사라졌는데요. 아줌마 좀 나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니, 누구세요? 저 1층에 살던 할아버지 아들인데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 만나셨죠? 아니, 진분지 때문에 만났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떻다고 이렇게 몰려와서 난리예요? 이년아, 내 아들 내놔. 너 전화 받고 내 아들이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 할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2층 분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아니,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납치라도 했다는 거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가족들은 점처럼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종된 네 사람을 봤다는 이는 점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갈수록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항구 주변의 CCTV까지 모두 분석을 해본 결과 마침내 네 사람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됐습니다. 항구에서 홀연히 사라진 노부부. 윤일자 씨 역시 노부부가 실종된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감췄고 사라진 김기수 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신매매나 다른 강력 사건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이 많았고 주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아들 만호 씨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듯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충격에 빠진 만호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나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지. 그 손에 든 건 뭔데? 어, 이거 당신 신경 쓸 거 아니야. 줘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 여보, 왜 그래? 아유, 안 봐? 잘못했어. 여보, 이왕 들어둔 거. 아, 모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라리 우리 갈라서자. 그때 만우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너무도 낯익은 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 뭐래 너? 이옷 어디서 났어? 이옷 어디서 났냐고? 아니 너 미친놈 왜 그러네? 야이씨 이거 우리 아버지 옷이라고. 이옷 어디서 났어? 니가 뭔데? 내 옷이야 이거.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옷이라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어? 실내인 끝에 자처지정을 들어보니 여느 때와 같이 항구 부근에서 노숙을 하다 먹을 게 없나 쓰레기를 뒤지던 노숙인이 우연히 봉투 안에 담겨있던 노부부의 옷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몹시 운수가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아들은 부모님이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노부부가 실종된 장소를 맴돌던 만호 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했는데요.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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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 이거? 일어나셔 일로! 아버지! 끝내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오고만 부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이야기는 다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부부는 폐지를 주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괜찮아? 또 어지러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어서 집으로 가자. 아유, 괜찮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니 혹시 저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피하긴요. 아니 이 집 재건축 들어간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니 내용 증명까지 보낸 게 몇 달째인데.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두 늙은이 이 추운 날씨에 어딜 가는 겁니까? 예, 저 날 풀리면은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좀 봐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하여튼 일주일 후에 날짜 잡혔으니까 짐 빼세요.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줄자 양반. 아유, 이를 어찐다. 할머, 정신 차려, 정신. 정신을 잃은 할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무슨 병입니까? 악성 뇌종양이세요. 이렇게까지 악화됐으면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모르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켰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할머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선생님. 할머니에게 남은 삶은 겨우 6개월 남짓.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는데요. 먹막한 마음에 아들 내외를 찾아갑니다. 집안에 별일 없냐? 예, 덕분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엄마가 말이다. 아, 엄마가 왜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이고 아프기는. 아이고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아 죄송해요. 전화 좀 바꿀게요. 여보세요? 예. 그런 노부부를 못마땅해 하는 며느리. 이참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좁은 데서 복닥거리고 사시느니 거기 가서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솔직히 불편해.
아니 세상 천지에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니만 갈란다. 오늘 할머니의 병을 이야기하러 아들 집에 가지만 오히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상심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리 집이 아니 이게 마침내 집주인은 예고대로 노부부의 낡은 보금자를 부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아이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무슨 일이래요?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는데요.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것인지 항구 인근의 식당으로 오붓하게 외식을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 배가 든든해야 먼 길 가지. 이게 어떤 밥인데 다 먹고 갈 거예요. 당신도 많이 잡서요. 두 사람은 모두 깨끗이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쓸쓸히 밤바다에 앉아있던 노부부. 인정. 나같이 못난 놈하고 평생을 살아줘서 고마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고마워요. 미안하고. 외아들 만호 씨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부부.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곁을 떠난 적 없었던 부부는 서로의 팔에 끈을 묶어 죽어서도 함께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인자, 저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 같이 갑시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도록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무리할 작정이었던 노부부. 오직 두 사람만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기수 씨와 윤일자 씨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엔 연쇄 실종 사건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그 부인들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극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뛰어든 게 대부분 바다다 보니까 왜 처음에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활고를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아들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나무가 고요하려 해도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리지 않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